자, 계속 이어서 제 14회, 79회입니다. 79회 문제고요. 네. 자, 절정 C에서의 수직 처짐이 나오고, 근데 AB 부재가 만약에 6mm가 짧게 제작되었을 때 제작 오차에 의한 C점의 수직 변형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가상일법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이 예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고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절정 C에서의 수직 처짐입니다. C에서의 수직 처짐. 그러면 먼저 외력에 의한 부재력을 산정하는 거죠. 자, 반력을 구할 때, 자, 여기 수평력 HA, 그 다음에 VA가 생길 거고, 자, 이번에는 HD가 생길 겁니다. 시그마, 자, 첫 번째 반력입니다. 시그마 MA는 제로. 따라서 HD 8 더하기 40 곱하기 8 마이너스 60 곱하기 8은 0. 따라서 HD는 20 킬로뉴턴. 왼쪽 방향으로 가겠죠? 바로 체크합니다. 20 킬로뉴턴. 또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HA 플러스 60, 마이너스 20은 제로. 따라서 HA는 40kN. 왼쪽 방향이죠. HA 40kN입니다. 시그마 FY는 제로입니다. VA 마이너스 40은 제로. 따라서 VA도 40kN. 위로 방향이죠. 40kN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재력입니다. 자, 부재력 구하다 보면, 자, 절점 C. 절점 C입니다. 절점 C.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여기 C점이면 오른쪽에 60kN이 가고요. 이분의 BC, CD입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각도가 몇 도냐? 자, 힌트가 주어져 있죠? 8m C하고 이거. 저쪽 C입니다. 이거에 6m, 8m. 즉, 6m, 8m일 때이 각도는. 즉, 탄젠타 세타는 6분의 8이죠. 이걸 통해서 세타가 나옵니다. 바로 53.13도.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암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세타는 53.13도이면 시그마 이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안 들어가요. 따라서 시그마 FX는 0. 따라서 60 마이너스 CD는 0. 따라서 CD는 60kN 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C는 0이 나오고요. 자, 절점 C 구해보았습니다. 자, 부재력 절점 C에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점 A. 에서는
가뿐하죠. 위로는 40, 아래도 얼마지? AD. A에서 이거는 AB. 여기는 얼마? 40. 답 나오죠, 바로. 따라서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40 플러스 AB는 0. 따라서 AB는 40 킬로 뉴턴 인장입니다. 시그마 FY는 0. 40 마이너스 AD는 0. 따라서 AD는 40 인장입니다. 절점 A에서 AB, AD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점 D입니다. D에서는 절점 B에서는 이 점에서 40이 내려오죠. B점. 그 다음에 BC는 아까 제로라고 나왔죠? 여기는 40.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각도는 45도. BD. 따라서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BD 코사인 45도는 0. 따라서 BD는 40 루트 2 킬로뉴턴 압축. 자, 이거를 표현하면 부재력은 이렇습니다. 이 부재력은 플러스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40 루트 2 0 60이 됩니다. 이제 단위화 중입니다. 두 번째,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 산정입니다. 여기에 이럴 때 상태에서 HA, VA, HD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첫 번째 반력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MA는 마이너스 HD 8 더하기 1 곱하기 14는 0. 따라서 HD는 1.75 오른쪽 방향. 시그마 FX는 0. 따라서 HA 마이너스 1.75는 0. 따라서 HA도 1.75 방향만 반대.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 V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VA는 1 위로. 지금 반력을 구했습니다. 다녀진 거. 자, HA는 1.75, VA는 1, 1.75. 자, 부재력입니다. 두 번째 부재력.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절점 C, 절점 C. 그림을 그리면 C점이죠. 여기에 1이 들어오고, C, D가 들어오고요. B, C입니다. 각도는 53.13도. 세 가지를 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절점 A입니다. A점에
AB가 갈 거고요. 밑에 AD 위로는 1, 왼쪽으로는 1.7로. 또 절점 D입니다. 여기서 위로 AD가 나올 거고 여기 1.75. 그 다음에 BD가 있을 거고 CD가 있습니다. 45도.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절점 C에서는 시그마 F, X, Y는 0.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C 사인 53.13도는 0. 따라서 BC는 1.25 인장입니다.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1.25 코사인 그냥 세타라 할게요. 이건 세타라고 똑같이 하면 플러스 CD는 0. 따라서 CD는 0.75 압축. 자, 절점 A입니다.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1.75 플러스 AB는 0. 따라서 AB는 1.75 인장이 되고요. 시그마 FY는 0. 1 마이너스 AD는 0. 따라서 AD는 1 인장이 됩니다. 절점 D입니다. 시그마 FY는 0. 따라서 1 마이너스 BD 사인 45도 0. 따라서 BD는 루트 2 압축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면 A가 1점 플러스 1.75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1.25 마이너스 0.7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부재력까지 다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C에서의 수직 처짐. 부재, 그 다음에 N0, N1, 길이 L, N0, N1, L. 자, AB 부재는 얼마? 40, 1.758. 다 곱하면 계산 나오죠? 560이 나옵니다. BC 부재는 0, 1.25, 10, 0입니다. BD 부재는 마이너스 40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8 루트 2, 640 루트 2가 나오고, CD 부재는 60, 마이너스 0.75, 14m, 마이너스 630. AD 부재는 40, 1, 8, 320.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좀 칼이 무조하니까 이거 주고. 따라서 시그마는, 이 시그마는 1155.1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다 적읍시다. 따라서 C점의 수평 변이는 시그마 2a분의 n0 n1l이기 때문에 2a분의 1155.1 아래 방향으로 수직 처짐이 생깁니다. 문제 조건이 하나 더 나왔죠?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만약에 AB 부재가 6mm
짧게 제작 되었을 때이 제작 오차에 의한 시점의 수직 변이 량입니다. 이거는 정해졌어요. 시그마 n 1 그다음에 이겁니다. 변입니다. 따라서 n1 얼마입니까? 이거죠. 1.75 곱하기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5mm가 위로 갑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상의법 이걸 100%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10분밖에 안 됐지만 혼자서 풀 때는 무조건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할때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틀리면 게임 끝납니다. 그냥 점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 또 시험 보려고 예.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점 C에서의 수직처짐. 먼저 외력에 의한 부재력을 선정했고, 단위화적인 부재력에서 C점의 수직 변이량을 이런 식으로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 부재가 6mm를 짧게 재했을 때 제조고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5일 안비이고요.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